4시 50분이고요.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저녁 먹기 전에 장을 보고 가려고요. 이거는 부라타 치즈 위에 올려서 먹을 딸기청인데 이 제품 이름은 오늘따슈 리얼 딸기청이라는 제품이에요. 친환경 무농약 국내산 딸기가 100%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유기농 원당이 들어가서 건강한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우리 하루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사이즈별로 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 델몬트병 크기의 이 사이즈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용량 사이즈 사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은 6시 36분. 제가 요즘에 여행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약속이 많아서 밖에서 음식 먹을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좀 는 느낌이라서 오늘 저녁은 이렇게 가볍게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다. 단짠. 여러분, 저 오늘은 커피 대신에 어제 보여드렸던 요 딸기청이랑 아몬드 브릿지 넣어서 아몬드 딸기 라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일반 우유 넣어서 딸기 라떼 만들어 보려고요. 아몬드 향도 나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으깨서 만든 딸기청이 아니라서 과육도 큼직한데 이 아삭한 식감이 다 느껴져서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저녁 먹기 전에 사이클 좀 타고 씻고 먹으려고 합니다.
맛을 보여줘. 아니 그걸 섞여서 오늘 요 샌드위치에 빵 하나 넣어가지고 이게 진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먹을 달달한 요거트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거 딸기청 처음에 먹자마자 제일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한 게 우유에 넣어도 맛있겠지만 이렇게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플레인 요거트 사왔는데 진짜 잘 어울려요. 이게 과육이 크고 식감이 느껴지니까 요거트에 넣어 먹었을 때 딱딱 토핑처럼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건데 이 영상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 10% 할인 이벤트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간에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은 볶음밥해서 먹을 거예요. 밥 갔다 와서 씻었더니 지금 너무 배고파요. 얼른 밥 준비해 보겠습니다. 간장 계란밥의 고급 버전. 오늘 아까 언니랑 같이 나갔는데 언니가 오는 길에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유모차에서 그게 떨어졌는데 그걸 몰랐어요 저희가. 그래서 막 그거 찾고 오느라고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결국에 못 찾기는 했는데 일단 경찰서에 분실 신고 해놔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여보세요? 찾았어? 어디서? 응.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